안녕하세요. KTVG 강백호입니다. 아, 네. 짤막하게 좀 봤습니다. 생년월일 99년 7월 29일 만 21세 정확하시네요. 출신지 서울특별시 아니고요. 저는 태어난 곳은 인천광역시고 그 다음에 쭉 경기도 김포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연생 60년생, 어머니 63년생, 아버지는 1년 젊어지셨네요. 아버지 59년생인데 60년생. 이거는 뭐 기분 안 나쁘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학력 부천북초 이수중 서울고. 제가 학력 졸업학교는 여긴데 이것도 웃겨요. 제가 원래 부천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학년 때까지 다니고 3학년 때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러다 보니 학력은 이수중학교로 나오네요. 이수중학교 사랑합니다. 신체 179에 98kg. 이거는 작년 프로필이고요. 작년에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갔고 올 시즌에는 몸무게가 이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179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77이었거든요. 그쵸, 188이 될 줄 알았어요. 거기 이제 거기서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프로 들어와서 키가 또 컸어요. 1cm. 그래서 이거는 180에 95kg 바뀌었고요. 포지션은 왜 이렇게 많죠? 일루, 외야, 투수, 포수. 뭐 좋네요. 종교, 무교 확실하고요. 고교 야구 시절 기본 포지션은 포수, 일루, 투수였고 투수와 타자 양쪽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남기며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가능성을 인정받아 고교 시절부터 한국의 오타니 쇼헤이라 불리며 많은 야구 팬들의 시선 집중을 받아왔다.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솔직히 따지자면 포수 3학년 때 했고요. 1루 1학년 때 했고요. 2학년 때 투수만 했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타자랑 투수입니다. 포지션이. 이게 투수를 하게 된 게 되게 웃겨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그때 시합을 뛰고 있었고 근데 저희 팀 에이스 형이 팔꿈치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리그를 하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투수 한 자리가 비는 상태가 된 거예요. 투수가 너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아 최원준 형이 저 1학년 때 3학년이었고 이제 그 형이랑 저랑 피칭을 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대회 한 2주 앞두고 이제 어깨가 제일 좋은 선수 둘이었으니까. 근데 둘 다 던졌는데 괜찮았나 봐요. 저는 이제 투수를 중학교 때까지는 했어도 고등학교 들어와서 아예 안 했으니까 이게 될라나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피칭을 하고 다음 날에 바로 연습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8회인가? 감독님이 투수로 올라가래요. 갖고 투수 글러브도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빌려 끼고 마운드 올라가서 팔 풀다가 더 웃긴 건 거기 삼진을 3개 잡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뒤에서 스피드건을 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던졌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뭐 왜 놀라지? 이러고 봤는데 제가 그 첫 경기에서 145를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수를 하게 됐어요. 결과는 이겁니다. 근데 프로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정확히 투수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타자를 원래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래서 타자로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소년이 다음 달 6월 11일에 열리는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1라운드 상위권에 지명될지도 모른다. 그는 훌륭하다. 참 이거 극찬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 나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좀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퍼가 왔었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은 미국을 되게 원하셨고 저희 아버지 말씀은 너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제일 높은 곳 가서 한번 해보고 오는 것도 너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KBO에 남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솔직히 KBO에 그렇게 많이 야구를 안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제1년 선배 이제 이정우가 자기 경기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고척에. 그래서 고척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팬들이 이정우라는 선수를 되게 응원해주고 열정적으로 해주고 거기서 또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 아 진짜 한국 야구도 되게 웅장하고 되게 멋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 바로 1년 위니까 나도 이거 잘하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으면 좀 많이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KBO를 오고 싶었고 아버지는 미국을 보내고 싶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 아버지 말을 좀 거역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무조건 한국에 있겠다라는 그걸로 좀 많이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없고 정말 잘 왔고, 그리고 KT 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상체를 닫아놓고 정지상태에서 레그까지 사용하는 강백호의 타격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상 변화구를 보고 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이러한 부정을 막기 위해 레그킥을 하되 상체를 열어 오픈 스탠스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상체를 닫는 축발의 땅을 고정하는 타격폼을 취하는데, 강백호는 두 가지 모두 하기 때문에 변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게스이팅이 필연적이다. 이야 되게 논리적이시네. 누가 쓰는 거예요? 되게 논리적이. 아니 근데 게스이터라는 것은 솔직히 저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원하는 구질? 원하는 코스를 보고 치는 게 게스이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게스이터도 게스이터인데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카운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게스이팅을 하고요, 노리는 거 무조건 치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럼 저는 공 보고 쳐요. 되게 신기한데 그 모든 타자들이 똑같아요. 모든 타자들이 시즌을 하면서 나는 게스이터다, 뭐 나는 공을 보고 친다 이런 선수들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선수들이고, 솔직히 게스이터라는 말이 저거를 할 수 있으면 타율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요? 내가 노린 거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인데 저도 솔직히 제품이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고 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게스이팅이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 변화구가 더 잘 보여요. 변화구가 좀 더 쉽습니다. 바이브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저는 요즘 변화구에 좀 많이 능숙해졌어요. 와 진짜요? 언제? 5월 10일 두산? 네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때가 그거예요. 형범이 형 거를 9회에 쳤는데 제가 5타수 무안타인가 4타수 무안타 치고 있었어요. 상당히 열이 받아있는 상황이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경기 4번 타자가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으면 이게 짜증이 너무 많이 나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감이 좋은데 팀의 4번 타자 선배들이 앞에서 해주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 우리 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역할에 있는데, 아 이번에 무조건 9회에 들어설 때는 이제 저희가 두 점인가 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무조건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장타 아니면 죽자 풀스윙으로 쳐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카운터 제가 유리해졌어요. 왠지 직구를 던질 것 같은 거예요. 감이 있어요 가끔씩. 그냥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죽인단 마인드로 쳐야겠다, 공 부시자 이런 생각으로 쳤는데 그게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원한 홈런이었고, 또 다음에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재균이 홈런을 치셔서 연장을 가게 된 그런 경기인데, 정말 저한테는 느낀 점도 많았고 이렇게 쳐서도 공이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되게 저한테 시원했던 홈런이었던 것 같고, 최다 홈런 1위에 올라있으면 그 외 최다 안타 4위, 최다 2루타 4위, 최다 득점 3위, 최다 루타 3위, 최다 타점 3위. 박수 한번 칠게요. 야, 대박이야. 연예인들밖에. 근데 60개 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은 이 올 시즌에 쳤던 것들이 좀 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단일 시즌 뭐 새 시즌 뭐 최다 홈런이 아니라 홈런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좀 제 개인 성적이 저희 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처음에 너무 무섭고 타고도 빠르고 공도 잡는 거 어려웠는데 지금 똑같아요. 적응을 해도 무섭고 빠르고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 더 능숙해졌다? 좀 여유가 생겼다? 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투수! 이야, 움직이네. 오, 테일링 또 배웠네. 오프 스피드 피치, 뭐 이거 체인지업 같은 거 말하는 거. 어, 맞네. 타이밍을 빼서. 근데 이 지금 제가 투구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1년을 쉬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던지는 건데 전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던지는데 149 던진다?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볼 스피드야. 많이 던지면 늘어나는 게 기정 사실이고 이렇게 뭐 데일리 걸린 페스티벌 이런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솔직히 투타 경험할 생각 전혀 없고요. 뭐 이런 서비스 경기 팬들한테 이렇게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경기에서는 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할 것 같진 않고 뭐 여기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를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던지던 게 체인지업이고 그 다음 슬라이더 그 다음 커브 원래 투수하는 척 하면서 변하고 많이 던졌어요. 볼 빠른 척 볼 빠른 척 하면서 변하고만 던졌어요. 이게 바로 공략법. 게스히팅 선수들 조심하세요. 아 이거 진짜 잘 찾아내셨어요. 나 고등학교 루틴이거든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 그때 여기 팔꿈치가 여기 연골이 제가 없어져가지고 연골이 떨어져서 그걸 제거하고 재생시키는 수술을 했는데 그 후로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불안해. 또 아플까봐. 그래서 이렇게 튕기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알아내시다니 눈썹이 훌륭하십니다. 100점 드릴게요. 네, 대서울입니다. 최애는 BBQ고 황금올리브 삭다리 사랑하고 아유 씨, 사랑합니다. 보고 계세요.